한숨하게 점점점 처지고 있었어요. DM으로 욕이 욕이 너무 많이 와서 다 정리하고 아예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연애인 자체도 이제 안 하겠다.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방송인 레이양님입니다. 현재 약 4년 정도 활동이 없으셔서 저희가 근황을 직접 한번 여쭙고자 찾아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특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요금 설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당연히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누가.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댓글에도 조금 많이 있으셔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연락을 근데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모든 폰 할부금 40% 쭉 빠지다. 사실 그 광고가 레이양의 등장을 알린. 맞아요. 그때부터 좀 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언니가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가 짠 하고 나오는. 그게 신캡슈였구나. 네. 뭐 이렇게 팍. 맞아요. 근데 그게 한 세 번 만에 그 장면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수영장에 가서 여름에 휴가 때 그걸 한번 따라해봤어요. 사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잘 되더라고요. 해오던 게 있으니까. 레이 형님의 되게 인상적인 활약이 SNL에서 이제 신동엽 씨랑 이렇게 나왔던. 맞아요. 선생님. 네. 이쪽 맞거든요. 예. 신동엽 씨랑 그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동엽 씨 워낙 그런 네네. 걸 잘 살리시는. 네, 그게 또 라이브였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 장면을 좋아해 주시고. 대중적인 모습을 알린 거는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모습들로 더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가 연애 대상 다음 날 찍었어요.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저 레이양이라는 사람이 이틀 동안 검색어 1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나 혼자 산다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DM으로 욕이 욕이 너무 많이 와서 제작진들이 핸드폰 그냥 꺼놓으라고 할 정도로. 워낙에 그게 당시에 너무 큰 이슈였기도 했어가지고. 저희 미션은 복면가왕팀이 현수막을 잘 들고 있어!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현수막을 들고 있으라는. 들고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 점점점 처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좀 당겨서 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옆에 난 여기 서 있고 현수막을 구겨지지 않게 얘를 이렇게 말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아예 몰랐고 제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저는 이제 막 이거 보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국장님이랑 다 인사하고 그렇죠. 막 축제 분위기였을 거 아니야. 우리 북명광 팀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차에 탔는데 회사에 전화하세요. 큰일 났어. 너 검색어 1위야. 왜요? 저 왜 1위야?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상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시선을 강탈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을 수 있죠. 오로지 그 사람의 시간인데 모든 1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행동이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더라고요. 쓰셨던 어떤 그 사과문이었을까요? 네네네. 그것도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고 맞아요. 뭐 핑계고 뭐가 없다. 맞아요. 너무 죄송하다 그냥. 맞아요. 정말 그리고 선배님한테도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네가 뭐가 죄송하냐 내가 미안하다. 맞아요. 친구들은 저한테 살 못 뺄 거라고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해외 사시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해외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 유학파 아니세요? 아니요, 저 시골 출신인데요. 야, 너 네 이거 입은 거 얼마야? 이러면, 이거? 뭐 얼마? 뭐 5만 원도 안 할 거? 근데 너 레이 타니?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차를 타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레이를 타는 거예요? 네, 똑같은 차 지금도 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8년 됐어요. 저희 그 소속사 대표님이 지가 차를 안 바꾼 거 자기 너무 놀랬대요. 원래 다 정산이 되고 나면 대부분 먼저 차를 바꾼대요. 잘 되고 이러면 좀 즐기거나 좀 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허영과 이런 것과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아, 저는 집이 더 중요한 사람이어서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다 같이 잤어요. 솔직히 학창시절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 몰랐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진짜 미안한데 너 졸업장 못 줄 것 같아 이러는 거. 왜요? 학비를 한 번도 안 냈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한 게 같은 재단이었거든요. 졸업한 거랑 똑같아. 고등학교 가면 돼. 담임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졸업여행비를 담임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요. 근데 사실 예고는 학비가 비싸니까 담임 선생님 또 부르셨죠. 전학을 가라. 학비 지금까지 안 낸 거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학을 가요. 아, 우리 집이 진짜 많이 힘들군. 난 대학은 갈 수 있나? 근데 제가 17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 되게 힘든 거구나.
돈 버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첫 아르바이트가 삼겹살 집이었어요. 옛날부터 좀 할머니한테 커서 그런지 좀 싹싹해요. 안녕하세요, 뭐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 키가 크니까 주문 받을 때 좀 안 서 있고 항상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그거 몰랐어요. 아웃백에서 그렇게 한다며요? 맞아요, 맞아요. 몰랐나요? 삼겹살 집에서 하면 네. 그렇지 않죠, 거의.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사장님 그거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네. 단골 사장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안 되냐. 카우제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입소문이 났구나. 네, 제가 19대까지 하면서 애들 다 수능 볼 때 언니랑 저랑 막 손잡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우리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 빨리 사회에 뛰어들자. 둘이서 동생을 좀 케어를 해주고 동생만큼은 너만큼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몸짱 스타가 이제 막 트렌드의 중심이 되는 시점이었긴 하거든요. 레이양님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셨고 연예 대상 끝나고 나서 오히려 섭외가 정말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슈가 있었으니까 더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손목이 분쇄골절이 돼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었는데 근데 그걸 항상 숨겼어요. MC를 볼 때도 붕대를 감고 있어야 돼. 다 풀고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큐시트로 가리고 촬영을 하고 운동을 시연을 못 하잖아요. 저는 운동 때문에 뜬 사람인데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다 제가 하차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갑자기 거의 반 이상이 다 줄게 되고 수습이 안 되고 그때 다시 뭐 일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방송을 하고 나서는 강박이 엄청 심했어요. 집, 헬스장, 촬영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막 친구들이랑 다 만나는데 건배를 하면서 소주 한 잔을 탁 넘기는 순간 친구가 저한테 딱 얘기해서 거의 눈물 그렁그렁해서 너랑 이런 시간 너무 하고 싶었다. 활동을 접을 생각을 하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네. 14년 동안 서울에 살았거든요. 다 정리하고 짐도 뭐 집도 다 빼고 아예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연예인 자체도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이유가? 일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온 거였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산 가서 국밥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연예인 생활을 안 하고 네. 내 친구가 제 옛날에 연기했던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야, 나 너무 아까워. 너 이때 이거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연기했었잖아. 한번 네가 도전해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오신 건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학원을 다니시는 상황이고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싶진 않다. 기초부터 해보자 해서 학원을 선택을 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저는 항상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TV에서도 제가 연기하는 모습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